부가 측정되지 않더라도 처음에 얼마였다가 이후에는 차관부가 깨져나서 얼마를 그렇게 반영했다고 바뀐다고 했다. 최초에 부총리님께 보고를 올렸을 때는 차관부님께서 8.7조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일이 있으신 후에 그 제가 이미 이건 다 글에 나와 있는 거지만 수출입은행에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그때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국회 328이라는 곳에 그 기획재정부가 쓸 수 있는 컴퓨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옆에 부총리님 회의실이 간부회의실이 있고요. 그 간부 회의실에서 부총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를 당시에 저도 뒤에서 배석을 하고 있으면서 들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보고할 때 발행을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한번 차관부님께서 깨져가지고 오셨고요. 아, 깨졌다는 말이 이렇게 원래 글을 쓰는 건데 차관부님께서 한번 질책을 받고 오신 상황이었고요. 수출은행에서 1차 주책 때는 안 한다고 발행 안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차관부님께서 안 되겠다. 실무진들 다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해서 사안이 좀 구체가 복잡합니다. 아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관부님께서 차관부님이랑 국장님, 국책과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두 번째 때 부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기로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총리님께 보고를 하면서 부총리님께서 계속 저는 사실 얼마 이런 것보다도 GDP 대비 채무 비율 때문에 채권 발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서 당시 상당히 많은 공무원으로서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으면, 그러니까 낮추면 안 된다. 낮추게 되면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요. 부총리님께서 39년 제 올렸던 영상에 보면 숫자가 나와있는데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액수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제가 계산했던 거 올렸던 메모에 잠깐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당시에 그 국장님이 지시해 주셨던 퍼센트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 결정된 액수입니다. 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 채무 비율이 먼저 결정이 됐고 그 채무 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한 게 다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가 말았는데 좀 구체적인 증거를 더 제시할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계속 들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건 부총리님께 들었던 거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누가 들었다가 아니라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제 옆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청와대랑 통화를 하시고 통화 끊고 뭐 다들 통화 끊고 뭐 부당한 지시 받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내용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누구로부터 전해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로부터 결국 이 의견이 관철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분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제가 길게 썼던 글이 있어요. 글에 보면 당시에 국채 적자국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적자국채 과정에서 중요했던 거는 결국 부총리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어떤 게 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였지만 부총리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발행하지 말자 라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그때 제 기억에 그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이 있었고 엠바고 시점 보통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때 진짜 그런 우려 기자분들이니까 더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